오늘 부산으로 아들 군대 간 아들 면회 가는데 가기 전에 김밥 하나 먹고 합니다. 지금 몇 시지 시간이? 지금 새벽 3시 20분? 새벽에 먹는 김밥. 꿀맛. 아빠 날이 밝았어. 날이 밝은 게 아니라 중천에 떴다 지금. 여기는 부산이야. 자 왼쪽으로는 부산 버스가 보이지? 야 부산 오니까 확실히 이 놀러 온 느낌이 난다. 그 바다마루라고 유명한 전복죽집이 있어. 거의 줄 서서 먹는 데거든. 근데 오늘 지금 이제 8시 반밖에 안 됐으니까 얼른 한번 가보자. 거의 7시 오픈이래. 여기가 그렇게 맛있다는데. 와 해운대 바다봐야. 뭐야? 아빠 기억나?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. 응? 너무 맛있어. 전복 움직이는 거 봤어? 살아있네. 이거 봐. 전복 사이즈 봐. 죽인다. 흔치 않아 이런 거. 전복에서 삼켰어. 그냥 삼켰다고? 응? 삼켰다고? 살아있어. 아 너무 맛있지. 너무 맛있어. 여기 꼭 여기 부산 오시면 꼭 오세요. 전복이 너무 좋아서 살아 움직여. 너무 좋다. 이제 우리 스벅으로 출발. 살았는데 거기 안 있으면 얼마 뜨겁겠어. 아우 불쌍해. 아빠. 그랜드 조선 스타벅스 가는 거야. 스타벅스. 별벌레 스타벅스. 우리 동생이 먹고 싶다고 스타벅스 케이크를. 뭐 먹는다 그랬지? 블루베리 치즈케이크. 오케이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엄마 예쁘지? 아 전망 좋네. 우와 이거 뭐야? 얼마 나왔어? 이거 뭐야? 4,500원. 아 4,100원. 언니 이거 이름 뭐야? 이게 블루베리 치즈케이크. 어. 이게 마스카포네 티라미수 케이크. 음료는? 그 다음에 이거 유자민트티 풀 라임 피지오. 뭐 하지? 이거 먹고 뭐 하지? 내정 찍었어? 어 이거 먹고 신발 사고 안경 사고 어. 들어가서 짐 풀고 머리도 자르고 하고. 머리 자르고. 그럼 저녁엔? 저녁 먹고 그다음 저녁에 볼링 치러 갈 거야. 볼링 치고? 오케이. 그 다음에? 노래방? 응. 얘가 베스트. 아 아빠 이게 베스트야? 티라미수. 엄마는 이게 베스트야? 맛있지 치즈케이크? 내가 원래 크림 많은 치즈케이크를 안 좋아해. 나 얘가 더 좋아. 여기는 부산 센텀시티 푸드마켓입니다. 신세계 푸드마켓. 아 냄새 죽이네. 맛있습니다. 와 맛있어 보인다. 와 족발. 이거 오븐 스파게티. 와 이거 통감자다. 뭐 먹는다고 이거? 바사삭. 바사삭. 바사삭 수교자. 오케이. 한 개. 됐어. 그리고 하나만 돼요. 고기 왕만두 하나. 아, 연어랑 새우랑 같이 있는 거구나. 오케이. 우와. 아빠는? 이 비주얼 봐. 미쳤어. 우리 불닭 그 오븐에 구운 닭다리 스테이크 먹을까? 오불닭? 어. 이걸로. 중량 가격이구나. 100g, 200g이네. 나 잘라줄게. 아, 얘네 냉면 쌍둥이 같아. 어, 애지중지 같아. 냉면 쌍둥이. 식초 겨자도 넣어주고. 네. 오케이, 이제 먹자. 잘 먹겠습니다.
잠깐 짬을 내가지고 부산 경성대에 있는 레드버튼 보드게임방을 왔습니다. 나 처음인데? 보드게임방? 우와 신기하다.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. 그 다음에 메뉴 주문. 1인 1 음료거든? 아. 아 너무 신기하다. 요거 맛있어. 다방 커피 있다. 다방 커피가 그거 아니야? 3,500원. 아메리카노 3,500원. 잘 섞어봐. 그래서 그거 꽉 나오잖아. 너 잘못 섞어도 너 손목 잘린다. 아빠 먹었어? 아빠 땄어? 땄어? 날라 배추 하나 먹고 어. 나 맥주 한 잔 먹으면 안 될까? 된대? 야 아빠 맥주 하나 시켜? 어, 알았어 여기에 대짜에 해물파전 하나나 해물파전 하나. 하나 추가 알았어 한 두 개? 한 두 개만 야 회 깔끔하게 나오네 응? 모두에게 미안하지만 내가 마늘을 먹겠어. 오늘 방에서 마늘 냄새가 진동하나도. 맛있다. 오, 너무 센데? 야, 매운탕이 죽이네. 어때? 죽인다. 속이 확 부러지는데? 맛있어. 아이, 그 안주가. 이게 이렇게 유명해? 응. 저 빵에 10원짜리라고. 써 있어 가지고 10원 빵이고. 아이, 아이 안주가 돼. 우와. 감사합니다. 아직 김영훈한테 다음 주에 너네 같이 만나기로 얘기하고. 아, 어때? 맛있어? 맛있어? 어, 치즈 제대로인데? 한 입 더 먹어봐. 먹어. 와. 맞죠? 먹어봐. 우와. 아, 뜨거워. 여기 거기 딸기 위로 올라가서 먹는 건데, 이거. 넌 몰랐다? 와. 맛있겠다. 아, 치즈 핫도그. 너무 맛있지? 옛날 핫도그. 한 입 더 먹어봐. 어 없는데? 와 이 감방 어쩌지 어쩌게 이거 감방? 밥 먹고 맥주 한 잔 먹은 김에 노래방까지 동로까지 나 한 5년 만에 오는 것 같아 노래방 나도 5년 넘었나? 수줍은 나이처럼 헤어놓아 버릴까봐 꼭웃겨지지만 내가
호텔 체크아웃이라고 아침을 먹으러. 우리 뭐 먹는 거지 아침? 수제버거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이 해리단길 안에 맛있는 수제버거 집 아주 유명한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침 먹으러 일로 왔습니다. 아 여기구나. 오 벌써 웨이팅 있네요. 버거샵. 아 여기가 엄청 유명한 집인가 봐요. 우리 일찍 왔는데도 벌써 대기가. 아니 아무리 햄버거 가게라지만 가게 이름이 버거샵. 아 시크한데요? 아 할라피뇨 많이 들어있나 보다. 이거 맛있어 보이네. 멕시칸. 아. 그러면 치즈 하나, 베이컨 치즈 하나, 멕시칸 두 개 시킬까? 오케이. 이게 멕시칸 치즈 버거고 이게 그냥 치즈 버거. 너무 맛있겠다. 얘가 베이컨 치즈 버거. 그지 맞지?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. 멕시칸 소다. 멕시칸 소다. Yes, yes. 그 다음에 그냥 펩시 제로. 맛있어 보인다. 맛이 완전히 확실히 다른데? 응? 이 음료수도 깔끔하다 맛이. 약간 향상수 장어 같아. 맛있어. 감자튀김도 완전 바삭하고 그게. 점심으로 물회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 명품 물회라고 그 송정에 있는 건데 맛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여기입니다. 명품 물회. 대박이다. 와. 아니 서비스로 주는 게 이게 옹심이 미역국이야? 안 아파서? 먹게 봐. 야, 뭐 물회야? 와. 물회. 먹게 봐. 와, 좋다. 고초고 출발한데. 많이 먹어. 일단은 조금만 비벼놓고. 오케이. 그래도 맛있을 것 같아. 와, 여기. 회 양이 많은데? 하이라이트입니다, 오늘 저녁. 삼겹살, 소뚜껑 삼겹살군. 이 저녁을 마지막으로 또 기대를 하고 우리는 집으로. 비주얼 좋다. 목구멍 왔거든. 고관이 된장찌개? 고관이로 된장찌개를 한 거라고? 응. 맛이 없을 것 같지 않아? 1인분 추가했습니다. 그리고 비빔면 하나, 라면 하나 추가. 이게 비빔면? 비벼. 와. 라면 언제 먹어도 맛있겠다.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쉬고 있는 청주 휴게소고요. 여기에서 바로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. 지금 벌써 한 12시 정도 됐고요. 출발한 지 벌써 한 5시간 됐어요. 어쨌든 잘 무사히 부산 여행하고 아들 얼굴도 보고 돌아왔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